챕터 1. 네트워크 구축 설계.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입니다. 문제 1. 다음 중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브넷 마스크는 라우터에서 서브넷 식별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2.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와 마찬가지로 32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3. 서브넷 마스크의 비트열이 1인 경우 해당 IP 주소의 비트열은 네트워크 주소 부분으로 간주된다. 4. 서브넷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은 목적지 IP 주소의 비트열에 서브넷 마스크 비트열을 오어 논리를 적용한다. 문제 1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서브넷을 분할한 수단으로 로컬 네트워크 범위를 조정합니다. 라우터에서 서브넷 식별자를 구별하는 데 필요합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와 마찬가지로 32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의 비트열이 1이면 해당 IP 주소의 비트열은 네트워크 주소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서브넷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은 목적지 IP 주소의 비트열에 서브넷 마스크 비트열을 AND 연산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목적으로는 네트워크 부하를 간소시킵니다.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할합니다.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구별합니다.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를 나누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우 사용됩니다. A 클래스는 255.0.0.0입니다. B 클래스는 255.255.0.0.0입니다. C 클래스는 255.255.255.0.0.0입니다. 문제 1.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서브넷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은 목적지 IP 주소 비트열에 서브넷 마스크 비트열을 오어 논리를 적용한다 입니다. 문제 2. 다음 중 IP 주소에 대한 그림으로 옳은 것은? 1. A 클래스. 1. 네트워크 주소 7비트, 호스트 주소 24비트. 2. B 클래스. 1. 1. 네트워크 주소 16비트, 호스트 주소 14비트. 3. C 클래스. 1. 1. 0. 네트워크 주소 21비트, 호스트 주소 8비트. 4. D 클래스. 1111 브로드캐스트 주소 26비트. 문제 2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IP 버전 4 주소 클래스. IP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구별되며 네트워크 부분의 값에 따라 A, B, C, D, E 클래스로 구분됩니다. 각각 클래스에 대한 설명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클래스. 첫 비트가 0으로 시작하며 네트워크 주소 8비트, 호스트 주소 24비트입니다. B 클래스. 첫 비트가 10으로 시작하며 네트워크 주소 16비트, 호스트 주소 16비트입니다. C 클래스. 첫 비트가 110으로 시작하며 네트워크 주소 24비트, 호스트 주소 8비트입니다.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 용도로 사용됩니다. E 클래스는 향후 사용을 위해 남겨진 주소입니다.
문제 2. IP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C클래스 110 네트워크 주소 21비트, 호스트 주소 8비트입니다. 문제 3. 다음 중 전송 오류 제어에서 Stop and Wait ARQ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ARQ 방식 중 가장 간단하다. 2. 전파 지연이 긴 시스템에 효과적이다. 3. 오류 검출이 뛰어나다. 4. 메모리 버퍼 용량은 큰 블록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3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ARQ. 송신 측에서 전송하는 프레임 내 삽입된 오류 검출 코드를 수신 측에서 검사하고 오류 확인 시 송신 측으로 오류 사항을 알리고 재전송받는 방법입니다. Stop and Wait ARQ. 송신 측에서 전송한 하나의 블록에 대해 수신 측에서 오류 발생을 점검하고 에크나 넥을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전파 지연이 긴 경우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적합하지 않습니다. ARQ 방식 중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차고 검출 능력이 우수한 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호를 재전송할 역 채널이 필요합니다. BSC 프로토콜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버퍼 메모리 용량은 전송되는 데이터 블록 가운데 가장 큰 블록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Go back and ARQ. 오류가 발생하거나 넥이 발생한 프레임부터 다시 재전송하는 기법입니다. HDLC 프로토콜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Selective Repeat ARQ. 프레임 도착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만 재전송하는 기법입니다. HDLC 프로토콜과 SDLC 프로토콜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논리 회로와 큰 버퍼가 필요합니다. 수신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원래 순서대로 조립해야 합니다. 적응형 ARQ. 에러 발생 비율이 높아 데이터 재전송 요청 비율이 클 경우에는 블럭의 길이를 작게 하고 데이터 재전송 요청 비율이 작을 경우에는 블럭의 크기를 크게 하는 기법입니다. 채널의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블럭의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블럭 길이 변경에 기인하는 채널의 유휴 시간이 발생합니다. 일반 통신 프로토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신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원래 순서대로 조립해야 합니다. 문제 3. 전송 오류 제어에서 Stop and Wait ARQ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전파 지연이 긴 시스템에 효과적이다입니다. 문제 4. 프로토콜의 기능 중 송신 측 개체로부터 오는 데이터의 양이나 속도를 수신 측 개체에서 조절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1. 연결 제어 2. 에러 제어 3. 흐름 제어 4. 동기 제어 문제 4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흐름 제어. 수신 버퍼 크기가 송신 버퍼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 에러를 제어하는 기술로서 전송단이 수신단으로부터 에크를 받기 전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수신단에서 설정한 크기만큼 조절하는 제어 기술입니다. 수신 측에서 설정한 윈도우 크기만큼 송신 측에서 확인 응답 없이 전송할 수 있게 하여 흐름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윈도우 안에서 전송 스테이션이 PDU를 전송하는 기법입니다. 송신자, 수신된 에크 값이 마지막이 아니면 수신한 값부터 윈도우 마지막까지 재송합니다. 프로토콜의 기능 중 송신 측 개체로부터 오는 데이터의 양이나 속도를 수신 측 개체에서 조절하는 기능은 3. 흐름 제어입니다. 문제 5. 다음 중 UD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뢰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결 설정 없이 데이터를 전송한다. 3. 연결 등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4. TCP에 대비하여 오버헤드 크기가 크다. 문제 5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UDP. TCP는 신뢰성 흐름 제어, 혼잡 제어 등을 목적으로 UDP보다 큰 패킷 헤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DP 특징. 비연결형 서비스. 데이터 전송 순서가 바뀝니다. 연결 설정 없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신뢰성이 낮음. 흐름 제어가 없어서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수신 여부 확인하지 않음. TCP에 3-way 핸드쉐이킹과 같은 과정이 없습니다. TCP보다 속도가 빠름. 싱크, 에크와 같이 확인 절차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결 등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1대1, 1대N, M대N 통신이 가능합니다. 문제 5. UD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TCP에 비하여 오버헤드가 크다입니다. 문제 6. 다음 중 서브네팅을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트래픽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다. 3.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제한할 수 있다. 4. 서브넷 분할을 하면 호스트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6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서브네팅. 네트워크 아이디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호스트 아이디의 일부분 비트를 서브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B클래스 IP 주소에 적용합니다. 호스트 IP 아이디 중에서 두 개의 비트를 서브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하면 네 개의 서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이디를 추가함으로써 IP 주소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트래픽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서브 네트워크가 존재하므로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제 6. 서브네팅을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4. 서브넷 분할을 하면 호스트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문제 7. OSI 7 계층에서 응용 사이의 연결을 설정, 관리, 해제하는 통신 제어 구조를 제공하는 계층은? 1. 물리 계층. 2. 표현 계층. 3. 전송 계층. 4. 세션 계층.
문제 7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세션 계층, 실제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지는 계층으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제어하고 동기화 제어, 연결, 세션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OSI 7 계층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응용 계층,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계층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표형 계층, 응용 프로그램 형식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변환하고 정보 형식 설정과 코드 교환 암호화 및 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션 계층, 실제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지는 계층으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제어하고 동기화 제어, 연결, 세션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전송 계층, 종점 간의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며 1에서 3계층을 사용하여 종단점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합니다. 네트워크 계층, 교환, 중계, 경로, 설정 등을 수행하는 계층으로 라우터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잘게 쪼개어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적 링크를 통해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입출력 제어, 회선 제어, 동기 제어 등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합니다. 물리계층, 전송 매체에서의 정기적 신호 전송 기능과 제어 및 클럭 신호의 제공을 담당하고 정기적, 기계적,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7. OSI 7계층에서 응용 계 사이의 연결을 설정, 관리, 해제하는 통신 제어 구조를 제공하는 계층은 4번 세션 계층입니다. 문제 8.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연결 설정 단계에서 자원 할당이 필요하다. 2. 데이터 통신을 위해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의 세 단계가 필요하다. 3.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그램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효율이 좋다. 4. 주로 전화망에서 사용하는 교환 방식이다. 문제 8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 통신 경로 설정 후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연결 설정 단계에서 자원 할당이 필요하며 데이터 통신을 위해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의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주로 전화망에서 사용하는 교환 방식입니다. 전송 지연이 거의 없으나 전속에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길이가 긴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에 적합합니다. 문제 8.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그램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효율이 좋다입니다. 문제 9. 다음 중 TCP 프레임의 해도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순차 번호 필드는 송신 TCP로부터 수신 TCP로 송신되는 데이터 스트림 중 마지막 바이트를 지정한다. 2. 응답 번호는 응답 제어 비트가 설정되어 있을 때만 제공된다. 3. 데이터 옵셋은 TCP 헤더에서 32비트 워드의 숫자를 특성화시킨다. 4. 윈도우는 수신부가 응답 필드에서 지정한 번호부터 수신할 수 있는
바이트 수를 표시한다. 문제 9번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TCP 헤더 정보. 성수신자의 포토번호, 시퀀스 번호, 응답번호, 데이터 옵셋, 예약 필드, 제어 비트, 윈도우 크기, 책상, 긴급 위치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수신자의 포토번호는 TCP로 연결되는 가상회선 양단의 송수신 프로세스에 할당되는 포트 주소로 송수신 각 16비트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시퀀스 번호는 송신자가 지정하는 순서번호 전송되는 바이트 수를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응답 번호는 수신 프로세스가 제대로 수신한 바이트 수를 응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데이터 옵셋. TCP 세그먼트의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시작 위치를 표현합니다. 예약 필드. 사용하지 않지만 나중을 위한 예약 필드이며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어 비트는 신, 액, 핀 등의 제어 번호입니다. 윈도우 크기. 수신 윈도우 버퍼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되며 0이면 송신 프로세스의 전송을 중지합니다. 책상. TCP 세그먼트에 포함되는 프로토콜 헤더와 데이터에 대한 오류 검출 용도입니다. 긴급 위치는 긴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함이고 URG 플래그 비트가 지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문제 9. TCP 프레임의 헤더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순차 번호 필드는 송신 TCP로부터 수신 TCP로 송신되는 데이터 스트림 중 마지막 바이트를 지정한다입니다. 문제 10번. V.32, V.42, X.25 등의 표준을 제정한 표준화 기구는 어디인가? 1. IEEE 2. ANSI 3. ISO 4. ITU-T 문제 10번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ITU-T 국제전기통신연합입니다. 전화전송, 전화교환, 신호방법 등에 관한 여러 표준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데이터통신과 관련된 표준화는 V시리즈와 X시리즈입니다. V시리즈는 전화망을 이용한 아날로그 통신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권고안입니다. X시리즈는 일반적인 디지털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권고안입니다. X.25 PSTN의 핵심 프로토콜로 사용되며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 스위칭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패킷 대형 단말과 패킷 교환 기간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합니다. 문제 10. V32, V42, X25 등의 표준을 제정한 표준화 기구는 어디인가? 4. ITU-T입니다. 문제 11. 통신망의 구성 형태 중 성형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전송 제어 기능이 간단하다. 2. 각 터미널마다 전송 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3. 제어용 컴퓨터가 필요 없다. 4. 집중 제어형이므로 보수와 관리가 용이하다.
문제 11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성형망. 모든 컴퓨터 장치가 중앙 허브 또는 컴퓨터 장치에 1대1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버스형, 링형, 성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형은 허브나 스위치 등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장비가 버스란 하나의 케이블에 연결된 형태입니다. 노드 추가 제어 용이하고 노드 증가 시 성능이 저하됩니다. 링형. 모든 장비가 좌우에 장비와 원형을 이루며 연결된 형태로 토큰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설치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애 시 전체 망에 영향을 줍니다. 성형. 중앙 집중형으로 중앙, 노드인 허브나 스위치에 직접 연결된 형태로서 각 단말마다 전송 속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노드 추가 및 제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중앙 노드 장애 시 전체 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 11. 통신망의 구성 형태 중 성형망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제어용 컴퓨터가 필요 없다입니다. 문제 12. IP 버전 4의 C클래스 네트워크를 26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각 서브넷에는 4개에서 5개의 호스트를 연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서브넷을 구성하기 위한 서브넷 마스크 값은 1. 255, 255, 255, 192 2. 255, 255, 255, 224 3. 255, 255, 255, 240 4. 255, 255, 255, 248 서브넷 마스크. 26개의 서브넷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아이디의 5비트를 더 확보하여 이에 5승은 32개의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4개에서 5개의 호스트를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 한 개씩을 포함하여 6, 7개의 주소가 필요하므로 호스트의 3비트를 할당하여 2의 3승은 8개의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C클래스의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0이며 마지막 옥텟에서 5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 3비트가 호스트 아이디가 되므로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1, 1, 1, 1, 1, 0, 0, 0 즉 255, 255, 255, 248이 됩니다. 문제 12. IP 버전 4의 C클래스 네트워크를 26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각 서브넷에는 4개에서 5개의 호스트를 연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서브넷을 구성하기 위한 서브넷 마스크 값은 정답은 4번 255, 255, 255, 248입니다. 문제 13. OSI 7 계층 후 계층별 기능 중 종점 간의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계층은 1. 데이터 링크 계층 2. 네트워크 계층 3.
트랜스포트 계층. 4. 세션 계층. 문제 13에 대한 이름 및 풀이입니다. 전송 계층.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망의 차이를 중재하여 네트워크 계층과 세션 계층 간의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처리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 13. OSI 7 계층의 계층별 기능 중 종점 간의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한 계층은 3. 트랜스포트 계층입니다. 문제 14. HDLC 프로토콜에서 S프레임의 명령어와 거리가 먼 것은 1. Receive Ready 2. Request Disconnect 3. Reject 4. Selective Reject 문제 14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HDLC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1 방식 특수한 플래그를 메시지의 처음과 끝에 둔후 비트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SDLC에서 발전된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로서 기본 특성이 유사하며 주국, 종국, 혼합국 등으로 구성되며 주국에서 전송되는 메시지를 명령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대한 종국의 회신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2. 제어 필드 형식에 따른 프레임, 정보 프레임, I 프레임,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합니다. 감독 프레임, S 프레임,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를 위해 사용합니다. 번호를 갖지 않는 프레임, U 프레임, 보조 링크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3. 프레임, 수신 준비, 수신 불가, 거절, 선택적 거절의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문제 14. HDLC 프로토콜에서 S프레임의 명령어와 거리가 먼 것은 2. Request Disconnect입니다. 문제 15.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표준화 2. 단편화와 재합성 3. 에러 제어 4. 동기화 문제 15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프로토콜의 기능 단편화와 재조립 단편화는 주어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전송 가능한 일정한 크기의 작은 데이터 블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재조립. 수신 측에서 분리된 데이터를 적합한 메시지로 재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캡슐화는 데이터의 주소, 에러 검출 부호, 프로토콜 제어 등의 각종 제어 정보를 추가하여 하위 계층으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연결 제어는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의 3단계로 연결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흐름 제어는 수신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분량만큼 송신부에서 조절 가능한 기능이고, 인터넷에서는 종단 간 흐름 제어는 전송 계층이 담당합니다. 오류 제어는 전송 중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거나 정정하는 기능입니다. 동기화는 두 개의 통신 개체가 서로 동시에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주소 지정은 주소를 표기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전송을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다중화는 하나의 통신로를 다수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문제 15. 통신 프로토콜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1. 표준화입니다.